쌀 10컵이에요. 쌀 10컵이면 이거 녹두인데 깐 거 아니고요. 통녹두 있죠. 통녹두 한 컵. 그다음 요게 기장이라는 기장. 거예요. 네, 기장 한 컵. 그다음에 요거 흑미. 흑미 한 컵. 그다음에 요건 수수거든요. 수수 두 컵. 이렇게 해서 거의 반반 정도 비율이 돼요. 국물로 이렇게 해서 반 이렇게 섞어서 드세요. 요런, 이렇게 해서 이런 밥은 영양밥 파는 데서만 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섞어 드시면은 정말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통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네.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걱정스럽잖아요. 벌레? 그럼 이런 페트병 이런 거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다가 여기다가 담아서 보관해 주세요. 네. 예쁘네요. 자, 이러면 이제 네. 밥 먹을 때마다 네. 오색을 먹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간식 또는 밑반찬으로 오색 아. 채소 스틱. 아, 스틱? 뭐 채소 뭐죠, 선생님? 아, 이렇게 아, 오색 채소 스틱은요 간단해요. 김대현 소장님 같은 경우는 보라색 잘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예. 때는 가지만 보라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보라색 양배추도 있고요. 아, 양배추가 있구나. 그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있는 아, 요런, 네, 요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시면서 만약에 내가 외식을 하게 됐다. 내가 외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요거 이제 아침에 아침 이렇게 하나씩 이제 넣어주세요. 그럼 차에서도 간식 겸 드실 수도 있고 제가 뭘 여기다가, 찍어 먹어야 돼요? 그쵸. 여기 지금 통에 보면은 제가 예. 비밀 무기를 여기다 딱 준비해놨거든요. 네네. 요거 쌈장이에요. 쌈장. 보리 쌈장. 아, 보리 쌈장. 네. 저는 보리밥을 이렇게 보리쌀을 좀 이렇게 삶아서 냉장고에 네네. 넣어놓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참기름 있죠. 저희가 좀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네. 네. 한번 맛보면서 보세요. 그 맛을 좀 아, 보시면서. 참기름 저 보라, 저 보라색으로 좀 많이 드십시오. 예, 네. 예, 보라색. 보라색. 여기 참기름에다가 네. 보리쌀 있죠. 예, 보리. 보리쌀. 보리쌀을 먼저 이거 삶아놓은 보리쌀이거든요. 네. 냉동해놨다가 요만큼씩 쓰면 되니까 이걸 먼저 볶아주세요. 이 교수님이 된장을 네. 우리 배신하는 거라고. 근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된장. 보리쌀하고 된장하고 반반이나 아니면 짠 게 더 싫으면 이것도 된장도 반만. 아, 저염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먼저 볶아주세요. 쌈장이 너무 맛있어요. 쌈장이 너무 맛있어요? 네. 지금 이 쌈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거예요. 보리에다가. 보리 삶은 보리를 참기름에 볶으시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보통은 그래요. 엄마들이 맛있게 한다고 마늘 넣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뭐 이런 거 다진 파 넣는데 네. 그런 걸 넣으면은 시상해요, 사실은. 아, 상해요? 어, 물기가 수분이 있고 야채를 넣다 보면 아. 상해요, 볶아도. 그러니까 볶지 넣지 마세요. 오래 보관하실 거면 이렇게 해서 보리하고 된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매실청이거든요. 매실청. 매실청 약간하고 그다음에 깨. 깨 좀 듬뿍 넣으시고. 어, 간단하네요. 이렇게 해서 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요거 네 가지만 넣어요. 자, 보리하고 된장하고 네. 매실청, 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참기름. 요 정도면 네네.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참기름 살짝. 끝. 이거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냥. 네. 그죠? 보리밥. 아니, 짜지 않아서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이제 보리를 이용해서 저염으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요. 게 제일 중요한 굉장히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특 특히 더 저염식을 하셔야 되는 분이면은 보리쌀 비율을 4:1, 된장을 2. 이렇게.